자, 안녕하세요. 실전 생활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속초에 볼락 루어 낚시 좀 해보러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속초 양양 쪽에서 대여섯 번 했는데 전부 깡이었어요. 그 오늘도 다시 한번 나와봤거든요. 오늘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용할 채비는 합사 0.45, 그리고 목줄은 묻지마 모노 1.75인가? 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그헤드는 이렇게 생긴 건데 제가 이게 사는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몇 그램인지 잘 모르겠어요. 웜은 T-Rex 1.8인치 요걸 한번 해볼게요. 좀 잡아보자. 자, 물었습니다. 물었어. 뭐야 이거? 아니, 루어 낚시에 도루묵이 나왔습니다. 알도루묵. 일단 가져갈게요. 야, 루어 낚시도 뭐네. 자, 특별한 액션은 없고 던진 다음에 5초 후에 감아보고 10초 후에 감아보고 해서 어느 수심층에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물었습니다. 아우, 나왔다 나왔어. 볼락 첫수. 아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왔어. 자, 히트. 왔어, 왔어. 아, 그렇지. 야, 볼라. 자, 또 한 수 했습니다. 아우, 힘들다. 너무 추워. 오, 또 물었어, 또 물었어. 야, 이거 폴링하는 거 먹었습니다. 폴링하는 거. 그렇지. 요호. 사이즈 괜찮죠? 오늘 기온이 영하 5도입니다. 영하 5도. 지금 입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손가락이 어는 것 같아요. 어우. 어, 물었다, 물었어. 히트. 그렇지, 오늘 좀 나오네요. 오늘 나와.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사이즈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제가 최근에 한 다섯 번 정도 나왔는데 아, 계속 깡이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오늘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춥네요. 손이 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손 시려. 뭐 그래도 고기만 나와준다면요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어휴. 현재 위치가 속초의 외용창인데 여기가 이제 웬만하면 낚시하시는 분들 있는데 오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워낙 추우니까 저밖에 없습니다. 어우, 추워. 바람 분다, 바람 불어. 볼락이 방파제에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좀 군집되어 있는 곳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트. 왔어. 그렇지. 그렇지. 자, 한 마리 추가.
자, 볼라 6마리랑 도루묵 1마리. 아,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전 철수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 좀 뺄게요. 오 마이 갓. 자, 집에서 비누 제가 할 때는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아까 지너비를 좀 깊게 잘라주면은 껍질 벗기 쉬운데 지금 제가 짧게 잘랐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젓가락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뜯고 요걸 자꾸 뺏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한 마리는 통으로 먹고 두 마리는 새꼬시 합니다. 드디어 잡았어. 말이 뭐야? 아까 도루묵이야, 그 도루묵. 도루묵이 한 마리 루어로 잡았다니까. 진짜? 응. 자. 어우. 자, 일단 새꼬시부터. 뭐라 말까 좀 담백하네, 담백해. 그리고 뼈까지 먹으니까 아주 고소합니다. 아, 맛있다. 아, 자, 통을 한 마리. 아, 아까워서 좀 남겼습니다. 아, 볼락이가 엄청 맛있네. 고소하고 담백해. 아, 내일 죽으면 진짜 한 번 더 먹었다, 그럼 진짜. 맛있다. 볼락을 어렵게 잡아서 회랑 구이로 좀 먹었습니다. 아, 역시 겨울엔 볼락입니다. 나중에 또 잡아야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